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매기 어항의 부상 수초가 엄청 많이 자랐습니다. 수초가 많으면 수질이 깨끗하게 유지되는데요. 문제는 매기가 움직이면서 수초 뿌리가 많이 떨어져 퇴적층을 형성합니다. 수초를 빼주고 매기 집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매기 집인데 더 큰 것이 필요해 보였죠. 매기는 낮에 집 입구에서 사냥을 많이 해요. 지금 집은 공중에 떠 있어 사냥하기 불편하죠. 그래도 잘 먹네요. 만들어주기 전에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동굴 형태의 집에 옆구리는 유리에 붙여 잘 보이게 만들게요.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 집 위에는 수초 모양으로 해줄게요. 철사를 이용해 기본 뼈대를 만들었어요. 돌을 놓고 우레탄 폼을 뿌려줬어요. 우레탄 폼은 부력이 있어 돌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기가 매기가 들어갈 장소입니다. 불필요한 장소는 칼로 잘라줬어요. 돌을 표현하기 위해 검은색으로 칠해줬어요. 절벽에 폭포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초록색으로 수초 느낌으로 만들어줍니다. 생각보다 잘 만들어졌네요. 보통 유화 물감, 아크릴 물감을 사용합니다. 매기가 들어갈 장소가 마음에 들어요. 물감이 마르고 집을 넣어줬어요. 그 사이 매기가 엄청 커졌습니다. 부력이 있는 것 같아서 돌로 눌러주려고 해요. 오! 물속에 있으니 근사하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부력이 너무 강해요. 돌로 눌러보겠습니다. 부력이 얼마나 강한지 돌을 눌러도 안 되더군요.
매기킹이 눈치 없이 올라왔네요. 돌 사이에 들어가려고 난리네요.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철수했습니다. 이번에는 루비망과 케이블 타이로 만들어줄 거예요. 생각해보니 이 방법이 제일 쉽고 수초도 같이 할 수 있어 좋아 보이더군요. 갈견이 친구들이 뭐하나 쳐다보는 것 같네요. 최근 수초 어항을 정리하면서 수초가 많이 남았어요. 뿌리가 튼튼한 녀석들로 골랐습니다. 케이블 타이로 줄기를 고정시켜줍니다. 집 위에는 샤방샤방한 수초를 올려줍니다. 이제 넣어주겠습니다. 촥 들어가니 좋네요. 메기가 처음 보는 구조물이라 놀랐네요. 메기에게 시간이 필요한 것 같군요. 메기가 커지면서 조심성이 많아져요. 거부하는 모습이네요. 처음으로 수초 위를 지나가네요. 여기로 들어가야 하는데 옛날 집 위치를 계속 찾더군요. 갈견이 친구들만 신났습니다. 뭔가 동굴 같고 예쁘네요. 메기는 아직도 집 찾는 중입니다. 3시간 뒤에도 메기는 옛날 집을 찾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넣어줬어요. 나중에 커지면 그때 사용하겠죠? 쏙 들어가네요. 갈견이가 엄청 좋아해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